무표정하게 바라는 사람 있겠어요? 근데 누구나 다 강의를 잘하고 싶지만 다 잘할 수 있어 없어요? 아, 저 정도 잘하기는 아주 힘들어요. 이 정도면 약간 뻔뻔하죠? 그죠? 예.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내가 프레젠테이션 되지,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싶은데 그렇게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 입장에서 일상적인 공동의 삶에 있어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리 프레젠테이션 된다는 느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뉴스를 보는데 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네? 그러면 행복해. 근데 나는 뭐 이 새끼 뭐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반감이 생기죠? 예? 돌려버려. 돌려도 내가 원하는 데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음악을 들어요. 예. 오리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음악을 듣는다.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돌릴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는 뭐예요? 내가 리프레젠테이션 되지 않으면 사람은 어쩌겠어요? 사람께서 내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약자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내 생각이 오냐 안 오냐를 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저 생각을 눈치채서 저기에 내 생각을 맞출까 생각하지. 전통적인 사회는 그랬어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간중간 내 말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아, 뭐가 뜻이 있겠지. 그래도 교수인데 내가 하는 건 맞춰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게 신민이에요. 그건 그 신민이라고 그래요. 신민 이해하시겠죠? 신화할 때 신민. 시민은 어 저것 봐라 내 얘기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해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느 쪽이 피곤해요? 그냥 뭔가 교수니까 맞는 말 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저것 봐라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어떤 게 편해요? 그냥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뭐로 사는 게 편해요? 노예로 사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훨씬 편해요. 근데 노예인, 자유인인 척하는 노예,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예?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은 끝나가고 있다는 걸 제가 이 책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치적으로 내가 리프레젠테이션 되지 않으면 사람은 무시되었다고 느껴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봐요.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나를 충분히 대변해 주지 못하면 예? 내가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시당하는 경험이 축적됐을 때 아까 그랬죠? 우선은 맞추려고 하는 경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시대는 지났다. 그럼 뭐냐? 나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냉소죠. 나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 거다. 어쨌든 지금 잘 보면 저는 어떤 정치적 입장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생각해봐요. 아주 놀라운 현상은 뭐냐. 태극기 부대가 태극기 부대라는 게 맞나? 태극기 촛불이 아까 뭐라고 할까요? 태극기 촛불이 저렇게 오랫동안 꽤 많은 수가 광화문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현상이에요. 새로운 현상. 옛날 같으면 그 사람들은 다 왜 숨어 있어야 되거든요. 숨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분들이 왜 나와요? 자기들이 누가 대변을 해주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대변 안 해줘요? 자한당조차도 자기들을 대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화문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요즘에 광화문 말고요. 오랫동안 지금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광화문에 촛불을 지키던 분들 있죠? 이분들은 존재 나쁘냐 쉽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그분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이 세상 누구에 의해서도 지금 대변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저 꼴통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저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분들이 그 누구에 의해서도 지금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자한당이 그분들을 대변 100% 하는 날이 온다. 그럼 어쩔까요? 안 나와요. 가요. 그런데 지금 대변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저도 그 많이 가봤거든요. 또 서울역에도 갈 때마다 항상 그분들이 놀라운 게 하나 있어. 자기들이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을 잘 대변하는 방식을 찾으면 좋은 거예요. 나하고 이념이 같든 다르든 관계없이. 그런데 가서 보면 너무 무서워요. 아까 가보시지 안 가보셨어요? 내가 보기엔 촛불 집회 태극기 좀 가봐야 될 분들 많은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아주 그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서울 가면 꼭 가보거든요, 거기를. 근데 가보면 좀 무서워. 왜? 분노가 분노로 발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만약에 그게 어르신들이니까 괜찮지 조금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무시받은 느낌이 또 다른 무시를 낳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내가 나이를 좀 먹었어. 저도 요즘에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상황이 좀 생기는데 누가 나는 무시한 것 같으면 옛날에는 부족한 놈이네 생각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새끼 봐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왜? 내가 충분히 대변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시받는 경험은 아주 지옥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지금 옳으냐 그러냐 따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방법은 다른 길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로운 정치적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현상. 진짜는 뭐냐 하는 건데요. 아주 쉬운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 이 의자를 볼 때 학문한다는 게 뭐냐. 오랜 질문은 뭐냐면요. 적어도 인류가 학문을 시작한 이래로 오랜 질문은 뭐냐면 이 의자를 볼 때 이게 진짜야? 진짜 의자야? 이런 질문이에요. 진짜 의자야? 아니면 이런 말 있죠. 참 인간의 모습. 이런 말 들어봤죠. 참 교육. 그러니까 야 걔가 인간이냐? 이런 말 누가 하잖아요. 아, 그 사람은 참 인간이야. 이런 말 하죠. 그러면 참 인간이 따로 있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의자가 따로 있어 없어요? 따로 있어요? 이 말이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의자는 의자인데 진짜 의자는 따로 어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의자는. 여러분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생겼지만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체내 입으면 멋있어져? 이렇게 생각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내가 싸울 때도 부부간에 싸울 때 그래. 내가 체내 입고 나오면 나 찾아본 남자 많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엄마들이 많이 그런 말 하거든요. 나도 체내 입고 나가면 나 찾아본 남자 많아. 왜 무시하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내가 체내 입고 나가면 나를 찾아본 남자가 많았으면 지금 안 싸우고 있어요. 나갔지 이미. 에? 이미 나갔지 안 싸우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 진짜 나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 다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에? 내가 진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자, 우리가 내가 지금 저 바깥에 달을 봐요? 달을 봐요? 자, 여기 저 봉지에 가서 달을 봅시다.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가서 봉지에 가서 달을 봐. 달을 봤어요? 달을 보는데 저 달이 있고 봉지에 비친 달이 있고 여자친구 눈동자에 비친 달이 있고 둘이 소주 한 잔을 걸리고 있어. 잔 위에 맺힌 달이 있어. 어떤 달이 진짜예요? 어떤 달이 진짜예요? 진짜는 어딘가에 쫙 가보면 있어요? 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내가 달을 봐요? 그러면 내 망막에 비친 달이겠지, 사실을 말하면. 내 망막에 비친